안녕하세요. 웨이터 코치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래프톤 인조이, 게임스컴을 인조이하게 만들다. 피트 심즈와 GTA가 만난 듯한 입니다. 자, 게임스컴 2024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계가 이제 3N2K, 원래는 이제 3N,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예전에 네오이즈가 이제 3N이었는데 다시 넷마블을 제치고 네오이즈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2N. 누구가 N을 차지할지 뭐 이런 다 겨루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쨌든 3N, 4명이 포함된 3N. 그다음에 이제 그 3N을 추격하는 KK군단이라고 카카오게임즈랑 크래프톤이 거론되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NC소프트랑 넷마블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물론 넥슨의 일왕 체제는 아주 굳건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쫓아오는 카카오게임즈랑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조금 부진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약간 퍼블리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지주회사보다는 지주회사 안에 있는 실제로 손발이 되는 회사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두산이란 지주회사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사에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계라든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계에서도 이제 퍼블리셔. 퍼블리셔는 뭐냐면 예를 들어 텐센트 홀딩스,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는 자기가 게임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배급보다는 제작하는 회사에 점수를 주죠. 이건 영화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는 배급사가 힘이 세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영화관이 딱 세 개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는 영화를 CJ CGV 유통회사에 박아버립니다. 배급사 힘이 세죠.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를 예를 들어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랑 같이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 안 틀어준다. 뭐 반대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화계의 특성상 뭐 제작사 배급사에서 배급사의 힘이 강해서 그런 건데 지금 여기 게임계에서는 배급보단 제작.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거죠. 퍼블리셔 뭐 유통해주고 마케팅해주고 이런 부분이 강하고 자기의 작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항상 이 디스카운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게임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KK 군단이라고 이제 두 개를 동일 선상에 놨지만 사실은 크래프톤이 약간 더 우위에 있고 지금의 퍼포먼스도 당연히 훨씬 더 좋죠. 주가의 상황이나 기술적인 모습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게 춘추전국으로 갔죠. 처음에는 3N하고 추격하는 2K, 3N 그리고 뒤에 2K 이게 명확했어요, 구도가. 근데 지금 3N에서 사실 1N이 완전히 치고 올라갔죠. 넥슨은 건드릴 수 없는 일왕 체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N에서 2N인데 이제 세 명 있죠, 사실. 거기서 NC소프트가 추락을 하면서 넷마블 네오이즈가 약간 NC를 건드리는 경향. 거기다가 이제 KK군단에서 크래프톤이 치고 올라면서 3N이 아니라 이제 우리 크래프톤을 넣어야 된다. 1N은 빠졌고 2N인데 세 명이잖아요.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이즈. 얘네보다 크래프톤 우리가 낫다. 약간 지금 이런 개념. 3N, 2K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1N만 지금 확실하고요. 2N, 2K는 지금 춘추전국입니다.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 크래프톤이거든요. 예전에 3N이라고 부르던 그 아성을 깰 수 있을런가. 넥슨 빼고요. 넥슨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역이고.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게임스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왜냐? 지금 3개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게임스컴이 지금 하이라이트는 사실 주말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평일날 시작을 하더라도 제일 많이 관람객이 오는 건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배틀그라운드를 배치를 했는데 당연히 마지막에 나옵니다. 언제요? 토요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독일이 무슨 음식이 아무리 맛없다고 한들 그래도 그런 축제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위한 축제가 토요일 5시에 열리는데 뭐 이런 거 가보신 분은 아니겠죠. 저도 코로나 이전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축제나 뭐 이런 팝스토어 가시면은 핑거푸드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미니 햄버거나 이런 거 딱 놓고 그거 먹고 독일이니까 켈린이니까 맥주 마시고 그렇죠. 그런 자리예요. 그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축하하는 자리. 여기가 정점을 찍는 건데 이제 여기서 예열 과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예열 과정. 이제 전야제가 지났거든요. 지금 전야제가 지나고 1일차가 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이제 토요일 날 등장을 하고요, 드디어. 이게 왕이니까. 다크앤다크 모바일하고 인조이가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게임으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인조이가 뭔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크앤다크 모바일은 장르는 이거 FPS랑 다르죠. 총싸움 게임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 남성적인 전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요즘에 그 있죠. 물론 시프트업이라던가 지금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디센던트라든가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에 나오는 그 여성 이미지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거기 나온 여성 이미지는 뭐예요, 지금? 그 왜 열광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그 맨날 이제 PC주의에 자꾸 젖어가지고 막 야한 것도 막 덜려하게 만들고 이런 거 보다가 그냥 확실하게 그냥 S자 라인에 일본 애니메이션 풍에서 나오는 그 저기 캐릭터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수수한, 되게 일상에 있을 것 같은. 아, 물론 일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예쁜 여성분이 있는데 자, 이 장르가 이 크래프톤의 약점이 뭐예요? 아까 크래프톤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치고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뭐예요, 지금? 가장 거론되는 게. 이 원게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 게임.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장르거든요. 이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우리 심즈? 심즈보다는 GTA만 잘하실 거예요. 옛날에 SNL에서 김민교 씨가 GTA 시리즈 해가지고 굉장히 열풍이 있었고요. 과거에, 10년 전에. 그다음에 요즘에 또 GTA 따라하는 유튜버 세진 씨라고 굉장히 영상 떠오르는 거 알고리즘 많이 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 GTA 스타일하고 심즈 같은 거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삶들을 여기 그대로 녹여놨어요. 완전 거의 실사화 해가지고 너무 리얼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크래프톤이 하지 않았던 장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과를 굉장히 크게 거둔다. 그럼 원게임, 원히트, 원더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잘 나가서 원히트, 원더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언젠가 또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핵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인조이가 이 영상을 공개했고 게임스컴에 어워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 올랐냐면 인조이가 게임스컴 어워드 2024 가장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 후보작이 게임스컴, 예, 이제 게임스컴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라고 해서 전야제가 열리고 여기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어요. 되게 안경 쓰신 지적이면서 예쁜 여성분이 MC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보실 분들은 보세요. 한 1시간짜리 영상이라서.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인조이 게임스컴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영상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크앤다크 모바일 거는 안 올려놨더라고요. 게임스컴에서. 왜 안 올려놓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올라와 있고요. 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캐릭터들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 빛 해가지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로블록스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거기서 자기 얼굴 거의 비슷하게 꾸미고 막 의상도 착장하시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착장해서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진 건 낚시도 하고 서로 이제 NPC라고 부르죠? 교류를 하면서 아이템도 사고 이런 겁니다. 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조이 나온다길래 돈 아끼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몇 장면 볼게요. 다 이런 장면들입니다. GTA에서도 많이 봤죠, GTA. GTA가 뭐냐면 이런 게임의 어떤 그 초창기 자기예요. 이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저기 시야였거든요. 처음에 게임은 그땐 2D여갖고 굉장히 투박했는데 그 GTA 시리즈가 2, 3, 4, 5, 6, 7 나오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완전 실사, 정말 리얼해요. 뒤로 또 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해변 장면도 있고요.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딱 첫 번째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여기서 수상을 한다면 완전 다르죠. 왜냐면 가장 재미있는 게임하고 배틀그라운드는 뭐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쪽보다는 약간 가장 뭐 그래픽이 좋은, 가장 뭐 다이나믹한 이런 게 관련이 있지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는 잘 안 올라요. 이 스타일을 보시면 막 이런 거거든요. 포켓몬 이런 거.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인조이가 이런 상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신선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심즈입니다. 심즈라고 이것도 인생 시뮬레이션의 대표 장르고요. 아까 그 댓글에 있다던 그 60만 원 여기 쏟아부었는데 저기 인조이 나온다고 해서 인조이가 지금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우려하는 그것도 없어요. 게임 회사가 맨날 나온다. 펄어비스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펄어비스가 맨날 붉은 사막 나온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돼서 후반 작업 때문에 1분기 늦출게요. 그걸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연내 출시가 됩니다. 인조이는. 그래서 심지어 그 부분이 아끼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스팀인데요. 스팀 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무료 게임 많고 연쇄 할인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뭐 추석 때 되면 또 엄청 후려칠 겁니다. 지금 이거 심즈 이거 옛날 거는 무료예요. 심즈 4는 이거 무료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GTA의 장면인데 자, GTA가 이제 막 이런 거예요. 경찰차를 부시고 경찰을 폭행해 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탈출을 해 가지고 막 이 동네에서 돌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잔인하고 폭력한 건 폭력적인 거는 좀 청소년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이 굉장히 저희거든요. 전 맵을 활용하면서 여러 NPC들과 교류라던가 어떤 작업을 통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GTA 매니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심즈랑 GTA를 합쳐놓은 듯한 게임이 인조이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그 세진 씨라고 GTA로 모든 거를 다 하시는 GTA 스타일로. 이게 한강에 라면을 끓이러 가셨는데 거기서 오리배를 탈까 말까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항상 그 게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거를 먼저 할까. 그런 거를 GTA 스타일로 계속 하셔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팀에다가 여기 뭘 올려놨냐면은 인조이 캐릭터 스튜디오라고 지금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자, 20일부터 25일까지만 가능하게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해보세요. 저도 아까 스팀을 깔았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미리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 안 나왔고요. 게임은 이제 얼리 액세스 미리 해보기로 연내 출시 예정이고 아까 게임스컴 전야대에서 트레일러 영상 공개됐고 스팀에다가는 이거 무료로 지금 풀어놨습니다.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세밀해요. 굉장히 세밀해요. 눈썹 하나하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속눈썹도 마찬가지고 머리 스타일부터 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새로운 아바타가 그 게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랑 유사하게 뭐 물론 유사하게 하고 싶고 그냥 나는 다른 세계로 평행 이론으로 나와 다른 자아를 하고 싶으시면 또 다르게 꾸며도 돼요. 내가 여잔데 남자로 꾸며도 되고 어쨌든 간에 게임의 캐릭터를 미리 커스터마이징해서 해볼 수 있는 이 재미가 있다. 어쨌든 스팀을 까세요. 지금 스팀을 까셔야 됩니다. 스팀을 까셔서 인조이 스튜디오 이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 여기가 마지막 장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유명 게임 심즈 시리즈 같은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인데 크래프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배틀그라운드 아까 맨 처음 첫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네. 자, 보세요. PUBG. 이거 뭔가요? 아시는 분.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뭐예요? 플레이어 언노운. 알려지지 언노운스.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배틀그라운드 전장.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전장? 이게 뭐죠? 왜 어색한지 아세요? 플레이어 언노운이 알려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개발자, 처음에 지금 그 정병규 의장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나와서 강의도 하셨는데 세바시라고 하죠. 거기서 김창한 대표랑 그 아일랜드 친구분이 이걸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일랜드 김창한 대표는 한 번도 게임을 성공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 개발자분은 이 닉네임이 플레이어스 언노운인데 그분은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업급여 받으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성공시킨 거죠. 정병규 의장이 크래프톤을 이 당시에는 이게 펍지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그냥 펍지라고 불러요. 펍지를 블루홀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걸 크래프톤이 인수하고 나서 크래프톤에서 이걸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펍지가 지금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 줄 매드평을 이제 저는 GTA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기분을 고르시오. Enjoy angry. Enjoy angry.